잘 잤어? 내 꿈 꿨나? 당연하지. 모닝커피 할 거지? 벌써 마시고 있어. 점심은? 먹었어? 자기 좋아하는 김치찌개. 오늘 미팅 있어서 자기가 사준 옷 입고 나왔지. 하트다. 아, 방금 사랑한다고 보냈는데. 영원히 함께 할 거지? 영원히 함께 있는 거야. 그렇게 상해와 서울을 오가며 3년째 사랑을 이어온 우리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. 자기 뭐해? 어, 미안. 나 지금 바빠서. 금방 전화할게.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사귄지 천일째 되는 그림만 그리지 말고 디자인을 하라고 디자인을 자식아. 아, 나 세수 좀 하고 와야 되겠다. 졸지 마. 오빠, 많이 피곤해요? 야, 너 선배한테 오빠가 뭐냐? 나 네 오빠 아니야, 임마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오빠 지금 샤워 중인데 누구세요? 아, 시원하다. 자, 일어납시다. 자, 이거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된다니까? 힘내, 임마. 没事吗？我马上要回首位。哦，我先说。 뭐야 너? 고생하셨습니다, 선배님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생했어. 저 갈게요. 갈게요. 아, 고생했습니다. 아유, 네. 어우, 고생했네. 내가 아이고야. 아.
그만하자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? 천일 까먹은 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. 你好，我是李仲爽。 아주머니, 떡꼬치 두 개. 하나만 주세요. 자기, 우리 떡꼬치 먹을까? 그럴까? 떡꼬치 두 개 주세요. 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줘. 휴대폰을 왜 꺼놨어?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? 이거 보면 바로 전화해. 거짓말. 죄송합니다. 사람을 잘못 봤네요.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것도 문자로. 너무 일방적이잖아. 우리 사이 그거밖에 안 돼? 제발 전화 좀 받아. 이거 어때? 남자는 블레이저가 퍼펙트해야지. 자. 어디 있는 거야? 지금 서울이지? 너 어디야? 왜? 버리려고? 어. 근데 안 빠져. 계속 빼려고 하는데 짜증나게 안 빠진다고. 버리지 마. 반지도